내가 아주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진짜 좋은 놈이야, 그지? 진짜 좋은 사람이야, 이 경기. 아, 네. 제가 도와줄게요. 손준 녀석 보려고 오신 거예요? 아니. 왜 저래? 이파리까지 이렇게 먼지가 많아 이게. 야, 요한이 아,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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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이 준비하고 있었네. 아, 그래, 앉아, 요한아. 사실 우리가 이제 모인 거는 지난번까지는 원래 있는 미담을 펌프하자 그랬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 아주 조작을 하자는 거지. 조작. 조작 아예. 그래서 저는 긴급히 뉴페이스로서 요한이가 투입이 되고. 아, 예, 좋습니다. 예. 용명이도 그냥 투입을 시켜봤어. 근데 저는 투입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우리 공식적으로 규라인 인증서를. 야, 이거. 어? 와! 야! 이게 조선시대 같으면 아, 이걸. 노비 문서라고 부르죠. 아,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규라인의 도승지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자, 껌피디 미담 좀 브리핑 좀 해줘 봐봐. 미담 같은 거. 미담이나 미담 같은 거 없는지 저희가 좀. 병병 미담이라. 망한 거야. 없어. 미담이. 고기를 잘 잡으시더라고 화 안 내서. 미담이고. 예. 친절하게 저 대우시는. 네. 오시잖아 항상 이렇게 웃어주시고. 네. 대체적으로 좀 미담이 소소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좀 건진 게 네. 규라인 한철호 배우님께서 LA 공연 출장 가실 때 우리 윤석이 형님 비롯해가지고 사비로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셨어요. 야 이거! 아, 맞아 맞아. 아 잠깐만 그러면 저기 뭐야 윤석이 형님 확실합니까 이거? 아 이거 정확한 거죠. 아 그래요? 우리가 당사자니까. 와. 몇천만 원 대신에 그 공연 수익금은 거의 가져갔지. 아니야. 가져갔어? 아니야. 그 수익금이 네. 비행기 표값으로 다 날아간 거야. 야, 너는 뭐 왔어? 야. 아니, 여기는 여당. 그게 다 잘 들어간 거다. 너 때문에 이런 게 다 미담이 자꾸만 흐트러지는 거야. 기후 하나 구해놓은 건데. 죄송합니다, 형님. 민수가 뭐, 네가 뭐 갈고 있는 내 미담 같은 거 없어? 우리 이경규는 존재 자체가 미담이다. 아니, 그런 추상적인 거 얘기하지 말고 그런 추상적인 거 얘기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일단, 내가 야. 머리를 쥐어싸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와, 좀처럼.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실까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출연료에 대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선배님은 끝까지 그걸 방송으로 희화화시켰다는 거. 난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사고 싶어요. 아, 이거 눈탱이 맞은 거? 네, 예, 예. 이거 정말 맞지 않습니까, 선배님? 그렇지, 내가 그죠? 4개월 진가를 돌... 맞아요. 아, 잠깐만. 못 받았는데. 아유. 방송 펑크 안 내려고 내가 무임금으로 계속 일을 해온 거야. 맞아. 내가 그 걔한테 물려가면서 번 돈이야. 야, 이런 건 미담 아니야? 아, 미담이죠. 가장 난 방송을 펑크 내면 안 된다. 그런 맞아. 각오를 한 거거든. 맞아. 이게 이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미담을 오늘은 뻥튀기하고 너희들은 이제 오늘 구속도 각오하고 하자. 어, 구속까지요? 구속은 사고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난 안 돼.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란 말이야. 그런 마음가짐을 하고 오늘 아직 빼놓고 하자 이거지. 만들자고. 네, 그래서 제가 하나를 준비해봤는데 뭔데? 팬분들께 직접 라이브로 SNS 라이브로 선배님 미담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퍼뜨리는 아 인스타 라이브로 네, 또 젊은 층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럼 우리가 일단 저기 형님이랑 저랑 바람잡이 조금씩 그렇지 그렇지 살짝. 그렇지 바람잡이가 엄청 큰 거야 엄청 중요해 그리고 구속되면 바람잡이가 제일 먼저 구속돼 근데 네가 인스타 라이브에 나오는 그 너희 팬클럽 회원들이 네네네.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너무 대놓고 하지 말고 서서 가다가 쓴 내 얘기하고 사필귀경 그렇지 결국에는 선배님 얘기로 끝나고 그렇지 그렇지 팬 여러분 요즘 내가 나갔던 프로그램 중에서 재밌었던 게 뭐가 있었어요? 편수토랑이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이경규 형님하고 함께 했거든요 아 그래서 얼마 전에 저 이경규 선배님 저를 규장인으로 임명해가지고 일단 즐거웠다 그러니까 마지막 결국엔 이경규다 그렇지 요한이를 내가 다음 작품에 배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오 야, 영화예요? 그 얘기를 했었어. 어, 그러면 이것도 아, 괜찮네. 네. 일단 사실이니까. 거기다 좀 이제 MSG 좀 쳐가지고. 그렇지. MSG라는 거. 야, 자연산 양념. 자연산. 야. 난 이쪽에서. 뭐. 이쪽. 들어가서. 잠깐만, 여기 뒤에 미담 주작도 있을 때. 야, 미담 주작 이거. 주작 없어져. 야, 이거. 지금.
빼야 될 것 같아요. 야, 이거 백에 걸리는 것들 조심해. 자, 하겠습니다. 시작. 오, 들어왔어. 접속됐습니다, 지금. 어, 됐어? 예, 예.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말씀이 다 들리긴 하는데. 헬로. 외국분들께서 많이 들어오셨나 봐요. 야, 방금 켜보니까 계정. 엄청 들어오네. 아, 인스타 라이브를 한번 켜봤습니다. 야, 누가 그거 하나 올려. 요즘 무슨 프로가 제일 재밌냐고. 아니, 뭔 거야. 네. 올렸어? 네, 올렸습니다. 자꾸. 머리 색깔 예쁘다. 네, 이제 보라색으로 네 염색했습니다. 컴백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아, 요하나 사랑해. 네, 저도 사랑합니다. 네. 야, 이 얘기하지 말고. 이 얘기하지 말고. 빨리 내 얘기를 하라니까 왜 이 얘기를 해. 요즘 무슨 프로가 재밌냐고. 아, 네네네. 아, 요즘. 아, 네. 아, 요즘. 잠깐만. 이경기 목소리래. 아, 요즘 어떤 프로그램이 재밌냐고요? 요새 그 편스토랑이. 네, 편스토랑이 이경규 선배님께서 나오셔서. 이경규 어때요? 이경규 어때요? 이경규 어때요? 이경규 어때요? 옆에 누구 있냐고요? 옆에 없어요. 아무도. 아무도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약간 그런 느낌 없잖아요. 근데 어디? 연기 활동 계획이냐고. 아, 연기 활동 계획. 아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연기. 아름다웠던 우리에게를 지금 이제 촬영을 했고 앞으로 이제 이경규 선배님께서 지금 영화 주연을 제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말씀을 해주셨어요. 되게 잘 챙겨주시고 그때도 제가 밥을 못 먹었는데 이렇게 밥까지 잘 챙겨주시. 이경규 착한 애가 나왔다. 제가 샀어요. 제가 샀어요. 요 하나 읽어. 삼행시. 미아이 삼행시. 미아이로 삼행시. 아니야. 아니라고요? 굉장히 빠르네요. 행복했던 순간. 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냐? 아니, 빨리 쓰면 돼. 아니, 너 물어봐야 저걸 대답하는지 무시하고 싶어. 아니, 근데 내 기억은 좋지 않은데. 이게 혼자 대답하는 게 됐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 여기 물어보지도 않아. 가장 행복했던 순간. 아니, 보냈어, 괜찮아. 옷 다 났다. 네, 옷 다 났대요. 아니, 뭘, 맞아. 아, 잠깐만. 완전 시끄럽다고요? 아니면 무슨 소리인지 저밖에 없네. 위아이 사무실. 잠깐만 뒤에 등이 다 보인다고. 이 새끼. 아, 네. 괜찮아 내가 쓸게. 이경규 아니라고 썼어. 야, 누가 정신없어라고 써. 야, 위아이 어. 위아이로 삼행시를 제가 즉석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위 위기의 순간. 아, 아무렴 글을 빼놓고 논할 순 없습니다. 좋다. 이 있었어. 이경규. 초장인데. 야, 왜 자꾸 이경규 얘기만 하냐. 속도자가 3,000명에서 2,800으로 줄었는데. 나갔다고? 야, 빨리 접어야겠다. 아, 네, 여러분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이제 다듬어 됩니다. 아, 좋았어. 요한이 팬분들은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 쪽을 많이 돌았었단 말이야. 요한 씨, 죄송한데. 왕도 안 껐어요. 요한 씨. 죄송한데 왕도 안 껐어요. 저기 얼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잠깐만. 다시 3,000명으로 늘었는데. 다시 이게 재밌어서. 잠깐만. 다시. 아니야. 자 우리 요한이 탱크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저 오늘은 여러분께 제 미담을 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네네.
방송이 좀 이상하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야. 이게 지금 자연스럽게 많이 녹아들었어요. 그러므로써 요한이 그 팬클럽 회원의 절반을 먹었다. 네? 과연. 야, 처음 들어가 봤다, 난. 라이브 카페를 뭐 했나. 아, 아니, 근데 아싸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짤이 있잖아요. 막 어디 가서 막 도와주는데 막 옆에서 이야기 듣고 막 소문 내가지고 야, 나 몰랐는데 이건 선배님이 후배들 막 뭐 이렇게 생각하시더라. 야,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그러니까 맞아요. 좁은 김밥집 같은 데서 큰 소리로 막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그 영맹이 애들은 이경규 다 키웠대? 어, 그래. 아. 그렇게 되는 거야. 용돈을 줄 거야. 그만 좀 주세요. 통장에 23억 찍혀 있어요. 야. 이제 윤식이가 몸이 불편하잖아. 아니 얼마나 불편하길래 그래요? 아니 불편해. 아니 불편해. 어, 하다가 어 다리 찢어 나. 어. 아, 아플까요? 아플까요? 어. 그러면 내가 뽑을 거야. 어. 저 사람이 이게 무슨 일이야? 김밥집 들어서 밥을 먹자. 그렇게 하면 뭐 내가 불편해. 갔다 올게. 가자. 어, 갔다 올게. 어, 김밥집 가면 돼. 야, 점심 시간이라서 사람이 조금 있네. 네, 앉아. 아니, 뭔 밥을 또 이렇게 사주세요? 뭔 밥을 또. 야, 뭐, 일주일 내내 뭐 사줘도 되지. 네, 돈가스 김밥이랑요. 뭐, 우동. 우동. 너 쫄면 하나 먹어라. 아니, 괜찮은데 또. 아니, 뭘 자꾸 이렇게 사주세요? 배불러 죽겠는데, 아. 저번 주에 노량진에 가서, 거기 가서. 람스탄가 그걸 또 왜 집으로 보내셨어요? 아이, 왔어? 저 항공 택배로 왔더라고. 근데 옆에 너무 신경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주변 분들이? 그냥 약간 좀 시끄럽게 밥 먹는 연예인 정도. 맛이 괜찮아? 야. 맨날 먹어도. 재활아, 전체 먹어. 아, 근데 맨날 이렇게 밥 얻어먹는 것도 이제 즐겁다, 즐거워. 아. 야. 뭐야? 용돈을 줄 거야. 애들 주라고. 그럼 네가 부자고 울어란 말이야. 아. 계속 주시니까. 아, 저번에도 돈 주셨는데 또 주시니까요. 야, 먹어봐. 아,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도와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진짜 울어? 이렇게 울고 계신데? 이래 그 집에 애들 김밥 뭔 김밥 좋아해? 아, 괜찮습니다. 아니, 뭔 김밥 좋아하죠? 샐러드 김밥. 샐러드 김밥. 샐러드. 사장님. 샐러드 김밥 하나만 포장해 주세요. 아, 지금 와이프가 두 명. 아, 와이프는 뭐 좋아해? 와이프는 참치김밥. 참치하고요. 샐러드 하나. 아, 근데 매번 이렇게 도와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아, 진땀이야. 아, 진짜 웃을 일도 아니고 진짜 진땀이야. 이거 좋다. 고맙습니다. 예. 아, 고맙습니다. 너무. 우리 여기. 계셨죠? 나가고 난 다음에 내봐. 보셨죠? 저 사람이 이경규 씨입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이야, 이분 이경규 씨입니다. 예, 예, 보셨죠? 이야. 어디 봐봐. 알 때서 있어. 아, 이분 이경규 씨입니다. 이야, 봉투. 이야, 봉투. 야, 아까 봉투 두고 가신 거 아니야? 봉투? 봉투 하고. 근데 쫄면을 안 드시고 가셨어.
와, 나 뜨거워.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나 뜨거워, 뜨거워. 나 뜨거워. 이제 저 네 명이 여덟 명이 되고 여덟 명이 16명이 되고 그렇지, 그렇지. 16명이 1,600명이 되는 거죠. 오, 1,600명. 그러면 우리나라 1,600만 명이 되는 거죠. 요한이랑 나랑 들어가가지고 이게 좀 창피한 게 있어요. 맞아, 맞아. 꼭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진짜. 꼭 참아야 돼. 다녀오겠습니다. 최대한 두껍게. 요한아, 일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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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자리 잡고. 아, 선생님, 뭐 이런 것까지 또. 아니, 아니. 뭐 먹을래요? 저는 참치김밥 간단하게. 참치김밥. 어제 또 많이 사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 잔치국 사는 거죠. 징기 드셔가지고. 동네 사는데? 야, 지금 뭐 핸드폰 하는데 벌써 미담 올리는 거 아니야? 저 친구들은 이게 누르는 속도가 틀려, 우리랑. 너가 있었을 때는 휴대폰이 거의 안 들더라고. 야, 아까 너랑은 지금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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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하지 마자. 니가 하지 마자, 자, 자, 자. 아, 여보세요. 진짜 두번 야, 너 혼자 상실하다. 반응 확 올라, 진. 너 혼자 상실하다. 제가 지금 데뷔한지요? 다시. 보니까 무슨 돈 얘기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니다. 얼굴이다, 야, 얼굴. 근데 저럴수록 이제 어떤 호감 가는 멘트를 계속 해야 돼요. 이제 슬슬 좀 팁이 될 거야. 그래. 우연히 만난 그런 분위기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식사 드시고 계셨구나. 네. 너는 뭐 안 시켜야지. 너 뭐 먹어. 저도 뭐 하나 먹어. 그래, 먹어. 샐러드 김밥 하나 주세요. 만두 하나 주세요. 아, 근데 선배님 저 아까 오전에도 사주시고 맨날 이렇게 사주시면 어떻게 하는 거야? 얻어먹는 사람도 양심 있지. 아니, 명절 되면은 특산품 보내지. 그렇지. 아이고, 저번 주에 그리고 대장분으로 40만 원 들어왔어. 나 그거 뭔가 봤어. 기저귀 값이랑 와이프가 사먹으라고 40만 원 넣어준 거예요. 나도 진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 왜 우리 어머니한테까지 계좌 이체하세요? 아, 잠깐만. 눈물이 날 뻔했어요, 형님. 보내주면 진짜 우리 와이프한테 40만 원 넣어줘. 이게 우리만 챙기세요? 가족까지 챙겨 주지 마세요. 모든 야, 내가 진짜 좋은 놈이야, 그지? 내가 나만큼 좋은 놈이야, 진짜. 내 얘기 쭉 들어보니까. 어딜 가도. 걱정 뭐야, 이거? 코칭 하나 떨어졌어요. 뭐야. 걱정이야. 근데, 야, 얘는 애들 아는 거 봐. 이거 좀 얘기 좀 해줘. 야. 이 솔선 수범. 카메라 감독님 불편할 줄 알고 다 부르잖아. 저 장비도 다 센터할 줄 다 알아요. 이민 감독님이 화이트 밸런스 이런 거 다 맞출 줄 아시는 분이세요. 이 프로그램 편집도 프리미어 쓰는데 다 아시는. 내가 정말 진짜 좋은 사람인 거네. 너무 대놓고 티가 나는데 지금. 들고 있을게. 야, 카메라 들고 있다는 거 자체가. 아, 근데 이렇게 좋은 형님인데 알려지지가 않는다는 게 그게 너무 아쉬운 거 같아요. 아이, 천천히 알려. 언젠가는 광석 형님. 야, 발바닥 여기가 왜 하얀 줄 알아요? 나 윤석이야. 경석이라고 그런 거 같아. 야, 너는 경석이라고. 야, 진짜 내가 좋은 사람이야. 내가 볼 때는 최고입니다. 형님 그동안 평생 사셨으니까 오늘은 그냥 제가 사게 좀 해주세요. 뭘? 이거 오늘 한번 제가 평생으로 얻어먹었네. 아, 이건 내가 한번 살게. 아니, 아니야. 나는 이거. 아, 잠깐만. 왜 그래? 왜 그래? 자, 이거 좀 찍어. 아, 쥐났다고? 찍어. 아, 쥐났다고? 이제 윤식이가 다리 쥐가 나와. 그러면 내가 업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나서지 마. 뭐야, 형, 왜 그래? 왜 그래? 앞에. 아, 업으신다고? 안 돼. 아니야. 왜 그래요? 아, 죄송해요. 저 얼핏인가? 오른쪽 다리. 아, 여기. 야, 계산하고. 계산하고. 미안합니다. 죽어, 갑자기 죽어나면 어떡해. 좀 누구 있어? 좀 누구 있어? 아, 다리야. 아우, 쥐야. 야, 엄청나네. 이경규잖아. 이분이 이경규 씨입니다. 사진 찍은 사진은 No. 무슨 찍은? 맞아, 너무 잘생기죠. 짜르미.
그 김무한이라는 사람이. 이경규 선배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용돈을 40만 원 넣어준 거예요. 어디 완전 잘생겼어. 밥 먹으러 와줄 뒤에 무슨 횡재야? 이야, 이거 분위기 되게 좋았어요. 이 대소동을 펼쳤는데 닫힌 공간에서 했다고.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길바닥 나가자고. 내가 그 옛날에 이경규가 한다라고 있었어요. 그때 내가 영등포 역에서 딱 하려고 있는데 할머니가 짐을 들고 오라고. 근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때 해병대 군인이 딱 짐을 딱 들어준 거야. 그게 방송 나가고 바로 제대했잖아. 휴가 3개월 받고 해병대를 살렸다고. 그걸 패러디 하자 이거지. 많이 보는데 살려면 행남을 그러면은 할매 딱 됐다. 그래 이렇게 사람을 도와주는 청년이 있나? 참 날씨도 추운데 할머니 혼자 나오셔가지고 요즘에 이렇게 오케이 이제 그 요 앞으로 나가자고. 아, 여기구나. 여기가 아주 양지 많은 곳이야. 세계적의 장소야. 네. 버스에서도 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하니까. 내가 저로 건너갈게. 네. 요한이하고 나하고 건너가가지고 요한이가 이걸 찍고 윤수이가 여기서 이렇게 찍고. 그럼 네. 저는 여기서 건너가는 거지? 여기로 건너오지. 네. 중간에 만나가지고 건너오다가 나는 다시 들고 건너가는 거야.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네가 날 한번 끼안아주고 고맙다고 이렇게 해야지. 자 그러면 자, 난 넘어간다. 다음 신호에 다음 신호에. 자 네가 한 요 정도 찍으면 되겠다 그지? 야 이거 해야 돼. 이러고 하고 있다. 어? 웬 선행이지? 그 사람 이경규 아니야? 뭐 이러면 해도 돼.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니 자는 이름이 뭔가. 예? 할머니가 짐을 들고 오라는 거야. 그때 해병대 군인이 딱 짐을 딱 들어준 거야. 예? 제가 도와줄게. 제가 도와줄게. 할머니 잘 도와줄게. 아이고. 예. 아이고. 아, 아름답다. 의인과 할머니. 아, 멋있어. 누구신데 이거 이런 거 다 들고 어디 저 시골에서 올라오신 거예요? 포천에서. 아, 포천에서 오셨구나. 아이고. 배가 왜 대놓고 찍어? 약간 숨어서 찍어야 될 것 같아. 야, 저쪽에서 찍어야 돼. 건너에서 찍어야 돼. 너무 대놓고 찍었네. 바보 같아. 너는 따라오면 안 돼. 저기서 아, 멀리서. 조작을 처음 해봐서 그래. 근데 아까 그 아저씨 누구예요? 몰라. 도와주려고 오늘 내가 뺏었다니까. 완전 빨리 건너가. 오케이. 저기서. 다시 해요? 조작을 처음 해봐서 그래. 아니, 숨어서 찍어야지.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아, 예,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야? 어? 이경규 아니야? 아니, 뭐 어디서 오시는 길이에요? 포천에서. 아, 그래요? 아, 이제 잡으시고요. 아, 또 이거 먼 길 혼자 오셨네요. 손주 녀석 보려고 오신 거예요? 어, 할머니. 어, 할머니. 왜 지래? 너 왜 뛰었어, 여기서? 아, 왜 뛴 게 아니라 신호등이 빨간색 깜빡깜빡 거리더라고. 야, 그럼 나 얘기를 하고 뛰어야지. 그럼 나는 뭐가 돼? 내가 선행하는 걸 찍어야 되는데. 아, 그럼 다시 할 때는 다시 좀 빨리 건너는 게 나아. 네가 좀 빨리 건너라고. 깜짝 놀랐잖아.
아이고 할머니. 아이고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 괜찮아요. 아이고 아니 아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 괜찮은데. 아이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아이고 뭐 어디 뭐 저 어디 시골에서 오셨어요? 예. 예, 저 포천에서 왔습니다. 아, 포천에서요? 예. 예, 손녀분들 보시려고 오신 거예요? 네, 예, 우리 서른주가 아. 여기 정한평에 살았어요. 아, 그래서 손주랑 딸내미 보러. 그래요, 날씨도 차가우신데. 예, 예, 아이고. 아이고, 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요즘에도 이렇게 귀한 분이 계시네. 아이고, 아닙니다. 이거 제가 뭐 당연히 저... 해야 될 돈이죠. 와, 선행하시네. 진짜 마음 씨가 참 착하신 분이야. 잘 찍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열이 나더라. 무거워, 무거워. 열이 나, 열이 나. 본부로 돌아가가지고 네. 이제 올리자. 아, 올려. 바나나 포장. 와, 올려. 아, 가봐야지. 야, 이제 네가 들어라. 아, 예. 이 미담을 주작했지만 하면서도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횡단보도 늘어난 할머니 짐을 들어줄 때 어떤 시민이 도와주려고 아, 처음에 나타났어요. 네, 네. 그 시민을 뿌리치고 내가 뛰어들었어요. 아이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이고, 이 추운 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오. 아, 정말 부끄러워. 야, 가상으로 이렇게 착한 일을 하다니까 조금 많이 찔려. 일단 이제 이거를 업로드 시켜야 돼요. 그래야죠. 아는 건 궁금하잖아요. 미담이 어떻게 훈훈하게 잘 퍼지는지. 야, 궁금하네. 진짜 궁금하다. 찰스가 지난번처럼 한번 올려보자고. 야, 진짜 궁금하네. 아, 저번처럼 커뮤니티에 한번 올려볼게요. 이게 엠넷 갤러리라고 사람이 제일 많아가지고요. 사진을 저희가 추천해놨어요. 길 가다가 이경규 선행하는 것 뿐입니다. 한두 번 올린 걸 좀 제가 아니냐? 올렸습니다. 오, 야 진짜 떨린다. 덕후인데요, 여기는. 올려오겠습니다. 야, 이런 거 왜 하는지 알겠다. 이거 올리면서 굉장히 떨리네, 마음이. 궁금하고. 이게 아까 올린 거 한번 봐볼까요? 두 번째. 오, 25개 달렸네. 우와, 댓글? 댓글. 형님이 선행을 하셨다고 하니까 한 명도 지금 진지하게 보는 사람이 없네. 할머니가 얼굴이 정신이 크네. 또 할머니 권장하신 거 보고 크로스핏 하셨다. 크로스핏. 할머니가 경주하시니까 더 건강해 보이는데. 그래, 그 지적이 제일 많아요. 많았다. 역시 이경규 선배님 아, 아니구나 나 일반인이라고 하는 게 걸렸네. 유한아. 그 선배님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역시 이경규 선배님. 아니구나, 나 일반. 아, 역시 이경규. 대박. 그러니까 오늘 의외의 구멍이 요한이었어. 아, 요한아. 뭐? 뭐라고 넣었어요? 위아이 김요한이 이경규 형께 찐 촬영을 하고 있다는 사람. 아, 저 촬영한 게 기사가 나왔어요. 야, 요한아, 네가 구멍이네. 아니, 이렇게 하면 미담이 안 되지. 금방 알려지지. 자. 우리 이제 주작 캠프 말이 네. 사무실 폐쇄하고 저기 예? 각자 없었던 일로 알고 헤어지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 오늘은 철거하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해체! 해체! 야야야 빨리 가. 야야야 이거 다 떼고 빨리.